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하나원큐 K리그1 2020-13 라운드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 이후 서울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북이 한수위라는 당초 평가가 그대로 스코어에 반영된 경기였습니다. 전북이 3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스코어가 말해주듯 서울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서울은 11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같은 라운드에서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가 포항 스틸러스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11위 서울과 최하위 인천 간 승점이 1점 더 좁혀졌습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지금 역대 최악의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수년 전만 해도 우승을 다퉜고 우승이 아니더라도 상위권을 해냈던 서울의 현주소를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수치가 있습니다. 11위라는 낮은 순위보다 더 충격적인 무려 마이너스 19를 기록하고 있는 골득실입니다. 팀 득점은 겨우 10골에 턱걸이했고 실점은 이번 시즌 리그 최다인 2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라운드가 진행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서울은 경기당 0.76골을 득점했고요. 실점은 경기당 2.23골을 내줬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골을 얻기가 힘들고 최소 두 골은 내주는 경기를 하고 있으니 승점을 쌓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승강전까지 내몰렸던 2018 시즌이 연상되는 최악의 흐름이기에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018 시즌보다 더 위기인 것 같아요. 우려되는 건 최근 기성용 영입이 모든 걸 바꿀 카드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분명 기성용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틀어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온 선수입니다. 최영수 감독의 말처럼 EPL 통산 200경기 이상을 뛴 기성용의 기량은 의심할 나위가 없죠. 패스 정확도, 전술 및 경기 이해도로 치면 한국 축구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성용은 가는 팀마다 전술적으로 대단히 크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골로 승부를 벌이는 스포츠입니다. 기성용은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지만 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질 선수가 없다면 그마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기성용이 당장 경기에 출전하기도 힘들거니와 설상가상으로 이번 시즌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예년보다 짧습니다. 당장 반등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기성용뿐만 아니라 과거 몰리나처럼 어떻게든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는 선수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최영수 감독은 전북전 후 3실점보다 무득점에 대해 더 우려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최영수 감독은 그간 인터뷰 때마다 구단과 함께 공격수 영입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페시치가 떠난 후 그 자리를 메울 외국인 선수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기성용도 탐이 나지만 상황을 급반전시킬 해결사도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이 마감되었으니 이번 시즌은 박주영, 아드리아노, 조영욱, 윤주태 네 선수로 버텨야 합니다. 네 선수 모두 저마다 과거 이력이 대단히 훌륭합니다만 지금의 경기력에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두 개의 득점과 두 개의 도움을 올리고 있는 박주영이 고군분투해주고 있지만요. 기성용은 아무리 빨라도 8월 중순이 되어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실질적인 즉시 전력감이 중원의 기성용과 수비의 윤영선 단 두 명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격진에 이렇다 할 전력 보강 없이 남은 시즌을 치러야 하는 처지입니다. 서울이 이 위기를 견딜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심각한 위기라는 점입니다. 선수들이 이 점을 자각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의 축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